누나들, 구독 좀 눌러줘. 한때는 젊은 음악가들의 성지, 100원짜리 얇은 음표책, 구하기 힘든 레코드판, 석달 배굴하며 모은 돈, 낙원 상가로 향하는 젊은 음악가들, 음악을 사랑하고 낭만이 가득한 낙원 상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티비의 앤디입니다. 더운 여름은 가고 시원한 바람에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면 먹고 싶은 음식들이 많아지네요. 며느리도 인정한 고소한 전어, 오동통한 사로름의 새우, 그리고 너무 비싸 가격 주체 못하는 꽃게까지. 이러다 진짜 살찌겠네요. 오늘은 어느 건물 지하에 짜장면을 판다는 곳이 있어 호기심 반 궁금증 반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곳은 1969년 낙원시장이 있던 자리에 국내 1세대 주상복합 건물인 낙원빌딩이 지어졌습니다. 그곳이 지금의 낙원상가입니다. 한때는 음악가들이 야지트이며 음악을 알려면 낙원상가로 가라는 말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위치는 5호선 종로 3가역 5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낙원상가 지하에는 80-90년대 그때의 느낌이 식당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만원의 가성비 좋은 닭볶음탕, 6천원의 모둠전, 머릿고기, 그리고 보리밥 만둣국까지 다양한 식당들의 메뉴 선택을 고민하게 했으나 오늘은 짜장면입니다. 가게 인테리어는 우측 주방 공간이고 작은 테이블 2개와 좌측에는 테이블 4개, 그리고 반대편 쪽에도 테이블이 10개가 있더군요. 다른 가게들보다는 제법 규모가 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약간 특이한 게 포장마차에서 짜장면을 팔더군요. 하지만 메뉴판을 보고 아, 이름만 포장마차고 여러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찌되었든 저는 옛날 짜장면과 향수육 소짜를 주문했습니다. 가성비 메카답게 짜장면 가격은 4,000원, 향수육 소짜 가격은 5,000원. 가격 너무 착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살짝 물어보니 저 가격도 얼마 전에 오른 가격이라고 하더군요. 기본 반찬은 단무지, 김치, 오이냉국, 그리고 시원한 물 한 잔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약초를 섞어 만든 물 같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4분 정도 지나고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옛날 짜장면 스타일이었습니다. 짜장 소스를 오래 끓여서 그런지 채소와 건더기들은 거의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놀란 게 큼지막한 고기들이 씹히더군요. 짜장면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고기는 없는 줄 알았는데 고기가 들어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중국집에서 파는 전통적인 짜장면의 맛보다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가정식 짜장면의 맛이랄까요? 제 입맛에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탕수육 요놈은 살짝 아쉬웠어요. 탕수육 고기는 제법 실한데 튀김옷이 약간 눅눅하다고 해야 하나? 아삭한 느낌의 탕수육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먹이냐 찍먹이냐 그런 선택은 없이 부먹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탕수육 소스는 치킨 양념, 뭐랄까 간장치킨 양념과 케첩이 살짝 들어간 느낌적인 느낌? 그래도 이 가격에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저는 만족하며 먹었습니다. 오래된 노포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대여, 노포를 느끼려거든 낙원상가 지하로 가라. 어설프게 노포 흉내 내는 가게보단 찐으로 옛날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여기 어떠신가요? 어, 옛날 짜장 스타일이네. 맞네, 옛날 짜장 스타일 맞네. 먹어볼까?
들어가있구나. 잘 먹었다.